지금 보여드리는 거는요. 웃기긴 하지만 뭐. 보시면 아시긴 알겠죠. 야마토쿄랑 그 다음 야타가루시입니다. 하나는 인조가족, 이쪽은 이제 야마토쿄로서 인조가족이고, 여기는 이제 풀캥거루, 천연가죽이 사용된 제품. 물론 야마토쿄 받으신 분들은 이 높은 방수성, 그 다음에 마치 그 인조가죽이면 이지만 외관상으로 보기에는, 얼핏 보기에는 천연가죽 같은 느낌이 나는 그런 신발로 이제 알고 계시고, 같은, 대신에 이제 이 야마토쿄는 지금 보시다시피 같은 그 스티칭 패턴을 갖고 있는 제품으로서 마치 이 두 개가 지금 뭐 뒤쪽의 모양도 이렇게 똑같죠. 그래서, 마치 두 개 제품이 하나의 쌍인 거 아닌가 하는 느낌. 그러니까, 하나는 뭐 천연가죽, 하나는 인조가죽, 뭐 슈즈 라스트 스티칭 방식 이런 것들이 다 동일하고. 카르보, 여기도 심지어 카르보도 들어가 있죠, 아마. 예, 이렇게 지금 카르보가 플랭으로 다 들어가 있고. 그래서, 하나는 이제, 그냥 정상적인 그라운드, 정상적인 기후 환경에서 사용을 하고, 또 하나는 비가 오는 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. 이렇게 보면 뒤가 약간 뒤태가 조금 다르죠? 뒤태가 조금 뭐 높이, 높낮이 이런 것들이 좀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긴 한데, 기본적으로 어쨌든 두 제품은, 같은 그 디자인 패턴을 갖고 있다. 보시면, 뭐, 이쪽, 이 힐 쪽 부분에 그 패치 사용되어서 마감한 부분도 그렇고, 스티칭도 그렇고, 뭐, 두 개를 지금 이음새 접합한 이 부분들도 여기랑 지금 동일하게 이 부분도 이렇게 되어 있고, 통의 뭐, 길이, 이런 것들도 거의, 그 다음에 캠브렐 안쪽에 라이닝 소재가 사용된 것도 그렇고, 어퍼의 인조가, 비록 인조가 아주긴 하지만, 인조가 아주게 어퍼도 되게 얇게 되어 있는 점들도 그렇고, 결국엔 다 사게 돼요. 그래서 제가 뭐, 결국 아들로 4개 제품에 대한 호기심, 개인적 호기심 때문에 결국은 다 사게 됐다 하는 건데, 뭘 사더라도 후회가 없고, 그러니까 네 켤레를 다 사는 게 부담스럽다고 하면 뭐 이 중에 한두 켤레만 사도 되는데, 뭐 인조가죽이 비 오나 이럴 때 좀 쓸 게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일로 가면 되고. 천연 풀캥거루 가죽인데 너무 이 아웃솔의 강성이 약해서 조금 너무 지나치게 부드러운 거는 좀 별론데, 그럼 좀 그런 좀 강한 거 없을까 하면 그냥 이걸로 가면 되고.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 그러죠? 편하다고 해야 되나? 그 온전하게 맨발 감각으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그런 축구가 많이 필요하다. 그러면 그냥 홀앤솔로 가면 되고. 근데 이런 것보다 조금 더 홀드가 높고, 그 다음에 장시간 사용, 장기간에 걸쳐서 사용하기 편한 제품을 찾는다 그러면 또 하이브리드 타입인 그 자로마칸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되죠? 다 사야 된다고 해야 되나? 이런 거는. 모르겠습니다. 앞으로 또 뭐 1, 2년 내로 뭐요, 이게 원래 2022년 8월 정도에 나왔나요? 아들러 제품이 새로. 개인적으로 보면 거의 8개월 만에 이제 제품들을 하나씩 구입하게 되는 셈인데, 어쨌든 구입하고 나서 후회는 없습니다. 돈은 많이 들어가긴 했지만, 이 정도 제품들은 그래도 반드시 제 눈으로는 확인을 했었어야 되고, 또 이런 제품 어떤 제품인지를 구체적으로 아는 것도 제 개인적으로는 의미가 있는 일이고,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또 이런 제품을 또 저희 공동구매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조금 그나마 경제적으로라도 또 조금 더 이점을 가지고 구입해서 사용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도 제 개인한테는 좀 의미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, 이 아들러의 제품들을 다 제가 구입을 해서 이렇게 리뷰를 해드리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, 그렇게 말씀드렸을 것 같네요. 모든 제품이 다 만족스럽습니다.